아니 열쇠 서준이 오늘 무슨 거 있어? 열쇠 과목 봤거든 나 어릴 때. 우와, 열쇠 과목 보고 한 반에 몇 명이야? 50명. 선생님 시대 때. 나 60명이었어. 한 반에 60명이었어 진짜. 몇 반 있었어요? 한 반에 60명이었고 전교가 600명이었거든. 그래서 전교 1등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 자, 전교 1등. 진짜? 맨 뒤에 펴보세요. 더비더비. 이쪽에 봐. 맨 뒤에 공법 노트. 어떻게 썼어? 공법 노트. 조금 더 추가 좀 하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품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동에 사는 형부. 명동에 사는 형부. 명이 뭐야? 명사. 다시 명동에 사는 형부. 너네 형부가 명동에 산다는 거야. 품사 네 개, 뭐 팔품사 다 필요 없어. 네 개만 알아줘. 알았죠? 네 개만. 알았죠? 명은 뭐? 명사. 동은? 동사. 형은? 명사. 부는? 부사. 부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죠? 네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명사 뭐 머니라고 할게요. 머니. 머니 명사 맞죠? 동사는 아이 아이고 어 왜요? 아이가 아이 동사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미친놈아 이트. 어 그렇지. 이트 하자. 이트. 이트 동사 알았죠? 그다음 형용사 띠말. 형용사 개새끼들아. 카인드 아니면 뷰티풀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다음에 부사 퀵하게 합시다. 알았죠? 이렇게 있는데요. 얘를 비교급 해보겠습니다. 알았죠? 비교급. 너의 이름. 더 많은 돈. 영어로 시작. More money. 명사는 more이 앞에서 이렇게 꾸며줄게요. More money. 됐죠? 됐어, 됐어. 더 많은 책. 시작. 더 아니다. More books. 더 많은 책 시작. More 더 많은 사람들. More people. 더 많은 학교들. 그리고 동사. 자, 부사. 더 빠르게. More quickly. 똑같습니다. More 앞에서 이렇게 quickly를 꾸며주는 거야. More 더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More beautifully. 아, 돼야 돼. 됐죠? 왜 띠바라? 왜래? ly 붙이는데 뭘 앞에 뭘 하고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게 얘도 똑같고 형용사도 마찬가지야. 더 카인드하게 시작. 더 카.. 어? 네? 뭘 카인드 죽여버릴 거야. 더운 더 더운 하터야. 뭘 하터야. 그래 이 여기 er 붙이는 거잖아. 개발 새끼다. 형용사만 뒤에 er 붙이는 거야. 그럼 더 아름다운 이렇게 원래는 뭘 앞에서 하는 건데 길면 뒤에서 ER 붙인다. 이렇게 얘 형용사만 제발. 아 이거 무슨 초등학교 1학년도 안 하는 거야. 자, 더 더운 hotter. 더 추운 colder. 더 잘생긴 more handsome. 더 중요한 more important. 그죠? 그래서 뭘 쓸지 ER 붙일지 고민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명사, 형용사, 부사는 more 앞에서 꾸며주는 거야. 그냥 끝이야 이게. 자 여기 보세요. 더 많은 돈.
More money. 됐죠? 더 빠르게. More quickly. Fast는 형용사 부사랑 다르. 그래서 그냥 faster 쓰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더 많이 먹는다 영어로 시작. Eat more. 공부를 더 많이 한다. Study more. 더 많이 존경한다. Respect more. 이렇게 동사는 뒤에서 공부. Respect more. 이거를 모르고 네 말 더비더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진짜 존나 답답한 거야. 진짜로. 여기까지. 끝. 됐죠? 그러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할 때는 잘 집중해보세요. 잘 집중해보세요. 봐봐. 이거 두 개 차이점. 집중. 어렵다. 아, 아주 개새끼. 자, 봐봐.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알아야 돼. 봐봐. 나는 너보다 나는 너보다 돈을 더 많이 더 많이 번다. 혹은 나는 너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 나 지금 뭐 꾸며주고 있어? 더 많이가? 번다랑 쓴다를 꾸며주고 있죠. 그럼 뭐 꾸며주는 거야? 품사, 동사 꾸며주는 거야. 더 많이 뒤에 뭐가 나왔어? 번다와 쓴다가 나온 거야. 그럼 영어로 한다. I make 대답. I make 아니지. 더 많이가 번다를 꾸며준다. I make money more. I spend money more. 이해돼 안 돼요? 어? 그럼 나는 가장 돈을 많이 가장이니까 최상급이죠. 이때 most 쓰면 돼. 시작. I make money the most. 혹은 I spend money the most 쓰면 됩니다. 이걸 모르면 영어 못하나 평생 진짜 개 병신같이 사는 거야. 나는 용진쌤을 가장 많이 존경한다. 시작. I respect 용진 the most.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니? 이게 이해됐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근데 봐봐. 똑같은 말인데 봐봐. 나는 더 많은 돈을 번다. 자, 더 많은 이 뭐 꾸며주고 있어? 돈 꾸며주고 있어. 됐어? 이때 뭐 꾸며주는 거야? 영어로 합니다. 시작. I make more money. 나는 더 많은 돈을 쓴다. 시작. I spend more money. 자, 집중. 나는 돈을 더 많이 번다. 시작. I make 아니, 더 많이 번다, 개새끼야. 아. 한국말 잘 못 듣니? 죄송해요. 귀에 살쪘어, 이 새끼야. 죄송해요. 자, 집중. 나는 돈을 더 많이가 뒤에 뭐가 있어? 번다. 영어로 시작. Money more. 됐죠? 나는 아침을 먹는다. 영어로 시작. I breakfast. 됐죠? 나는 아침을 더 많이 먹는다. 시작. I breakfast more. 나는 더 많은 아침을 먹는다. 시작. More breakfast입니다. 요걸 알면 끝났어 이제. 개병식이다. 이걸 왜? 이거 알면 끝났어. 됐죠? 더 많은 책을 읽는다. 시작. I read more books. 나는 책을 빠르게 읽는다. 더 빠르게 읽는다. 시작. Books more quickly. More quickly. 더 빠르게 읽는다. 이해돼 안 돼? 지금 이해되냐 이거? 됐죠? 자, 집중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끝난 거야. 여기서 끝났다. 알았죠? 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시작. As I 뭐뭐 하면 할수록. As I 시작. Make more money. 요거 됐죠? 근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시작. As I make money more. 나는 더 행복해진다. 더가 지금 뭐 꾸며주고 있어? 행복. 시작. I become happier. 이거 됩니까? 이거 됐죠? 이거 됐죠? 됐죠? 자, 그럼 봐봐. 집중. 봐봐. 다른 거 한번 해볼게. 자, 뭐 해볼까? 내가 아침을 더 많이 먹을수록. 진짜? As I eat lunch 합시다. Lunch more. I will be 나는 더 뭐 해볼까?
어, 더 만족스럽다. Satisfy. More satisfied. I'll be more satisfied.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았죠? 자, 그럼 자, 집중. 내가 더 많은 점심을 먹었어. 시작. As I eat more lunch. 자, 이거 두 개의 차이점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더비더비로 바꿀 수 있어야 돼. As을 없앱니다. As를 없애고 더비더비 바뀐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비교급 뭐 있어? More 마디가 같이 가야 돼. 이게 진짜 좋은 거지. 얘는 써야 돼. 알았죠? 1번. 2번은 여기 비유급 어디 있어? 얘만 가는 거야. 그쵸? 여기 비유급 어디 있어? 얘만 가는 거야. 그럼 영어로 합니다. 시작. The more, 시작. The happier I become. The more money I make, the happier I become. 됐죠? 됐죠? 그래서 우리 건방 떨지 마라. 이 원래 문장 먼저 만들고 가시는 거야. 이해됐냐? 금방 떨지 마라, 진짜로. 나 영어 잘하니까 안 돼. 알았죠? 그럼 얘 해봐. 비교급 시작. The more I make money, I become happier.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the happier I become. 이렇게 할 수 있어. 됐죠? 니네는 이거 써야 돼. 1번. 점심을 더 먹을수록 시작. Lunch. The more satisfied I'll be. 같이 가는 거고.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띠가 이 지금 고생을 하는 건데. 지금 집중. 어, 더 비교급, 더 비교급만 알고 있으면 반 아는 거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비더비 나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알았죠? 그럼 the more satisfied 같이 가야 돼. The more money 같이 가야 돼. 알았죠? 근데 동사를 꾸며주면 필요 없어. 뭐만 온다? 비교급만 오는 거야. 알았죠? 자, 얘는 어떻게 되는지 시작. The more lunch I eat, the more satisfied I'll be.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영어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되니? 되니? 자, 빨리 적으세요. 오늘 애들 보고 여기 김밥천국 가서 라면이랑 김밥이랑 다섯 명이 가서 먹었어. 네. 얼마 나올게? 아침에 천장에 3만 원. 와, 그 정도 나오더라. 다섯 명이 라면하고 김밥 먹었는데 3만 원 나오더라. 와. 재현이. 네. 다음에 너 데리고 갈게. 숙제 잘 해와. 네. 맞죠? 네. 근데 왜 안 주세요? 선생님 왜 안 주세요? 어, 그러니까요. 네. 출근하시는데요? 네, 출근 드렸는데 담배 아니야? 필터 아니야? 어, 맞아요. 우와! 맞지? 성격 파탄인 것 같지? 네. 어, 이렇게 잘 거야. 맞냐? 네요. 문제 푼 거 없어. 책 줘봐. 너 지저분한 거는? 네. 최대한 맞으면 맞다. 틀렸다. 맞으면 맞다. 틀렸다. 맞지? 네. 맞지? 최대한 이렇게 X. 뭐가 맞았는지 전부 다. 알았죠? 안 하면 너네는 또 뺏길 걸로. 내일까지입니다. 그래, 이게 수학 숙제 해야 되잖아. 네. 할게요. 못하면 듣죠. 오케이. 중요해. 잘 안 보는데. 알았어요. 지훈도 나쁜 거 같아. 지훈이 수업 끝나면 올려. 아니, 이거 쓰라고. 1, 2번. 네. 더 뭘 구문으로 썼어? 네. 오케이. 아, 문장 만들어졌어요? 어. 아.
가르치지? 깜짝 놀랐을 거야. 너 다 썼어? 다 썼어. 오케이. 다음 빈치 시험 쳐보니까 전부 다요? 잠깐만. 일요일 날 혹시 나 오늘 통과한 사람 좀 들어보세요. 아, 오늘 시험 뭐 봤는데? 출동. 오가 출동? 네. 니네 둘은 안 됐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됐어요. 아, 얘는 어떻게 했냐? 아직 여기서 숙제 좀 해가지고. 좀 일찍 와야지. 죄송해요. 아, 주식이 왜 이렇게 죄송하도록 저렇게 씨발 죄송할 수 있을 자꾸. 죄송해요 하면 돼, 시키야. 안 되죠. 일요일 날 외워야 되는데 여기 일단 이번 주 일요일은 외우지 말자. 화요일 날 외우자 전부 다. 전원. 너는 화요일 날 안 해도 되잖아. 전원 화요일 날 외우자. 왜냐면 이 주일 날 선생님이 안 오셔. 네. 수업만 봅시다. 알았죠? 근데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외울지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자, 보세요. 아직 안 됐어? 깎인 거 다시 드려요. 너무 이렇게 막 아우 빨래 빨래 이렇게 알지 알지 그 알죠 왕자 알지. 헬스장 가서 다음에 운동하는 거 쳐다볼 수 있어요. 나 쳐다봐. 저 새끼 같아요. 저 새끼 어떻게 운동하나. 아, 저 잘못됐는데. 다 내가 갈 시간은 이렇게 내가 낮에 가잖아. 한참 대부분 이제 좀 그 뭐라고 하지? 그 좀 젊고 이런 애들은 안 와. 다 일하러 갔을 거 아니야. 저 다 할아버지 할머니. 뭐? 뭐? 뭐라고? 아니요. 아 그 빨리 줬어. 아 불러드리겠으면 이 새끼도 뭐 하는 거야? 아까 쌤 책 가져가셨네. 오늘따라 약간 좀 얘 얼굴 이상한데? 예? 어떻게 된 거지? 앞머리가 없어요.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 같은데? 아 괴롭히고 싶어 인서.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선생님 선생님 하지호 머리카락 해보세요. 뭐? 선생님 머리카락 두 개 만져보고 하지호 머리카락 두 개 만져보세요. 하지 머리가 진짜 얇아요. 탈모예요. 탈모. 야, 지우는 얼굴도 못생겼는데 탈모까지 한 거야. 아니, 진짜 얇아요. 진짜 이럴 거야? 나도 머리 얇아. 그래 뭐예요? 어? 아니 난 탈모는 아니야 절대. 되게 풍성해 보이시기 위해 파마를 하시는. 심었어요? 심었다고? 와 돈 많으시다. 아직은 심을 때는 아니고 씻는 걸 보는 그 병원 잘 보고 있어. 아 저렇게 씻는 경우도 있구나. 아직은 괜찮아. 야, 니네 때문에 머리가 빠질 것 같아 이 새끼야. 근데 내가 딱 보면 아, 있어. 누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내 머리가 될지 정확히 압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내 머리 좀 들려요. 아 그건 상관없어. 아, 잘 신호 쌤이 그 수학 그 쌤 쓸 때 있대요. 조심하세요. 저 아빠 유전자 있긴. 뭐라고? 아빠 유전자 있긴. 아버지가 그 타고 유전자 있어. 정확히 맞췄죠? 나 또 있어.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닌데. 점점 떨고 있지 지금. 덜덜 떨고 있지. 자, 딱 보면 알아. 너 당첨. 신호 쌤도 내 이야기 한다. 너 불쌍한 새끼. 찍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딱 그냥 진짜 거의 90% 맞아. 왜 맞아요? 어? 맞죠? 네? 당첨. 관사학적. 그 있잖아 그 누구지? 네 그 조성환 씨 있잖아. 100%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말하니까 100%인데요. 조성환이 언제 써봤던데? 아 얘는 아니야.
아니야, 한 번 너 당첨. 맞아요. 저희 할아버지부터 당첨. 와, 역시. 너는? 아니요. 아빠 안 계셔? 2번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건 뭐야? 더 하더입니다. 그죠? 그럼 오른쪽에 더 좋으니 더 좋으니 더가 좋은을 꾸며주죠.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더 좋은 결과 밑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더 better result까지 같이 와야 돼. 더 better result가 같이 와야 돼. 알았죠?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선생님 저는 영어 잘하니까 the harder you try, the better result you get 이렇게 쓰면 안 돼. 건방 떨지 마라잉. 알았죠? 어떻게 써야 돼? You try harder, you get the better result. 한 다음에 원래 문장 봐. 그 더비더비 바뀌는 거야. 이해 돼 안 돼? 자, 1번 맞은 사람 들어보세요. 이거 봐, 애들 이거 쉽지 않아. 너 배려 맞았지, 개발의 새끼야. 네. 네, 정말. 네, 정말. 자, 2번 보세요. 더 많은 이 뭐 꾸며주고 있어. 꿈을 꾸며주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The more you dream. The more you dream. 어? The more you dream. 왜냐면 꿈을 꾸다가 dream이란 동사야. 자, 원래 문장 시작. As you dream more. As you dream more. 원래 문장이. As you dream more. 그러면 더 멀리 간다. You get further. 그죠? You get further. 그죠? 그러면 더비더비 하면 어떻게 되니? 시작. The more you dream, the further you get. 이렇게 쓰면 돼요. 3번이 대표적으로 둘 다 2번이 대표적으로 둘 다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더 많은이 뭘 꾸며준다? 꿈을 꾸다를 꾸며주고 더 멀리가 간다를 꾸며주잖아. 이해 돼 안 돼? 이거 동사 꾸며주는 거. 야, 이해 되니 지금? 네. 자, 그럼 12번 보세요. 당신이 더 많이가 나온 거죠? 더 많이 연습할수록 맞죠? 더 많이 연습할수록 맞아? 됐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As you practice more. As you practice more. As you practice more. 됐죠? 연습하다를 꾸며주잖아. As you practice more. 써봐 한번. As you practice more. 너는 자리 수행하다 꾸며주죠? You will perform better. You will perform better. You will perform better. 그죠? 그러면 더비더비로 바꿔봐. 시작. The better you perform. 전부 다 동사 꾸며준 거야. 전부 다. 이해되냐? 근데 14번 봐. 더 많은 이 체계를 꾸며주고 있죠. 그죠? 더 많은 것들을 배운대, 그죠? 자, 원래 문장 시작. As you read more books. 됐죠? I learn more things. I learn more things.
더 많은 것들이니까 더 많은 이 것들을 꾸며주잖아. 됐죠? 다시 써봐. 시작. S I read more books. I learn more things죠? 그러면 more things랑 more books가 같이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죠? 한번 해봐. 시작. 다시 the more books I read, the more things I learn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답지에서 the more I learn things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게 잘 그게 잘못된 거야. 이 답지에 잘못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알았죠? 더 많이 더 많은 것들을 아, 나는 더 많이 배워 더 많은데 이해돼 지금?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차피 형용 저기 객관식만 나오잖아. 이것만 잘 기억해 놓으면 돼요. 더 많은 책 하면 영어로 뭐라고? More books. 더 많은 돈. 근데 돈을 더 많이 번다. Make money more. 돈을 더 많이 쓴다. Spend money more. 점심을 더 많이 먹는다. Eat lunch more. 이렇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알았죠? 자, 넘어갑니다. 3과. 아, 3과래. 4과. 아, 6과. 6과 맞아? 지금 어디까지 있어? 출고. 자, 5가 잠깐 봐. 내가 조금 더 추가할 거 있으니까. 5가 본문 3 보세요. 기대지 마. 5가 본문 3 몇 번, 몇 쪽이냐, 지금? 30. 이쪽 봐보세요. 거기 보면 얘들아, uses a lot of energy and contributes. 빨리 찾아보세요. 몇 번째 줄?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보세요. 거기 보면 위치 나왔죠? 콤마 위치 이거 뭐 대신 쓴 거야? and 뭘로 바꿀 수 있어? and is로 바꿀 수 있죠? 여기서 is는 앞에 있는 에어컨이 아니야, 앞 문장 전체야. 아, 디바 에어컨 잘 보세요. 에어컨이 많은 에너지를 쓴다잖아. 그래서 이 동그라미 is는 에어컨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 안 했어? 했는데 왜 대답을 아무 도 전체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집중. 거기 and is죠? is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네. uses s 쓴 거 보여? 네. 그럼 뒤에 and 세 번 치고 contribute s 보이니? 네. 포인트 이 번호는 안 붙였지? 네. 포인트 써보세요. 써놔. uses랑 병렬이에요, 이거. 병렬. 됐죠? s 써야 되고 내가 contribute to가 무슨 뜻이야? 뭐뭐에? 기여하다. 그쵸? 됐죠? 그 다음 that's why 보여? 네. that's why 어떻게 써니? 출고 the reason 생겨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for which. 어? 뭐라고? for which. 아니 말고 that's why 있죠? 네. that's why that's the reason why 원래. 오케이? 그런데 얘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그래서라는 뜻이야. that's the reason why 하면 뭐만 이유다 이거 좀 어려워. that's why 자체가 그냥 그래서라는 뜻이야. 뭐랑 똑같아? 네. 소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알았죠? 그럼 봐봐. 앞에 원인 나올까? 결과 나올까? 원인. 그렇지. 이거 국어를 잘하네. 자, 우리 인호가 잘생겼어. 뭐야? 원인이죠? 그래서 인기가 많아. 뭐야? 결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걸. 어? 다시. 인호는 잘생겼어. 그것이 인기가 많은 이유이다. 똑같은 얘기죠? 인호는 잘생겼어. 그래서 인기가 많아. 똑같은 얘기죠? 이해돼 안 돼? 근데 앞에 결과가 나오고 싶어. 그럼 뭐 쓰면 돼? That's because. 잘합니다. That's because. 하면 뒤에 원인이 나와. 이거 기억했어. 고등학교 존나 많이 나옵니다. 이걸로 바뀌면 주 문장 위치 바꾸면 돼. 알았냐? 알았죠? 자, 이거 적어보세요. 포인트. 아까 그 That's why 그다음 포인트.
이벤트예요, 지훈이. 지훈이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컴포즈. 컴포즈. 아니 저녁 새끼야. 안 먹었어. 다이어트. 너 요즘 저녁 안 먹어? 네. 왜? 다이어트. 아니 다이어트는 저기 예림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 뺏길 때가 또 많잖아요 여기. 아 그래? 네. 네. 하지 마. 지훈이 위아래로 하거든. 야. 왜? 안 봤어. 네가 너무하지. 예림이 다이어트 하세요. 네. 왜? 넌 할 거 없다고 지금. 예? 아닌데. 부담이 아니야. 다이어트 하고 있어. 빼고 있죠. 빼고 다이어트가 아니라. 뭐? 아니, 것 같은데, 것 같은데. 뭐? 아니에요. 아 예림이 좀 쉬우고. 약쟁이 너 죽을래? 약쟁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집중해보세요. 앞에 That's why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에어컨디셔닝 있잖아. 이게 에너지랑 너무 많이 쓴대. 그쵸? 그래서 어디에 기여한대? 기후변화. 그러니까 앞에가 원인이야.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건축가들이 디자인하기 시작한 거야. 디자인을 만들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네. 알았죠? 그 뒤에 베어댄스티의 대동그라미 대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주격이어서 얘들아 자 집중. 뒤에는 유주 동그라미 그 다음 벗 뒤에 R 동그라미 연결 선아 포인트 선아 둘 다 선행사 수일치해야 돼. 둘 다 선행사 수일치한다. 주격 관계대명사 요거 됐어? 학교 시험 분명히 이수로 나온다고. 네. 알았죠? 네. 학교 시험 분명히 이수로 나온다. 네. 자, 예를 들어 for example 포인트 이 예를 들어가 뭐다? 문장 삽입으로 나올 겁니다. 집중. 문장 삽입으로 나올 겁니다. 문장 삽입으로 나올 겁니다. 문장 삽입으로 나올 겁니다. 됐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보이니? 얘들 in addition to가 왜 중요하냐면 네. 여기 보세요. in addition to가 무슨 뜻이야? Look at me. In addition to가 무슨 뜻이야? 뭐뭐 예. 이외에 둘 뜻이다. In addition은 뭔데? 게다가라는 뜻이. 자 집중. In addition 무슨 뜻? 게다가. In addition to 명사하면 명사 게다가 좀 이상하잖아. 명사 이외에 이런 뜻이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중. 이거 봐. 아 이봐. 집중. 봐봐. In addition to 명사가 나오면 한번 보세요. 내가 한번 자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은서에 어? 은서에 잘못 이외에도 어? 그녀는 학교 생활 거지같이 한대. 아 다시 은서의 거짓말 이외에도 잡아 여기 있다. 사실 가득 하시네. 저기 있다. 내가 제일 쳤더니 얘가 죽었어. 저기 벽에 붙은 일단 유나 자 봐봐 지훈이의 폭력성 이외에도 그는 사기를 계속 치고 있어. 그럼 앞에 뭐 나올까? 그 앞에 in addition to 다음에 뭐 앞에 뭐 나올까? 지훈이의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올까? 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시 용진쌤의 선행 이외에도 그의 인성은 그럼 앞에 뭐 나와? 선행 뒤에는 그래서 in addition to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문장 삽입입니다. 선아 거기 포인트 in addition to 거기 포인트 써있지? 선아 문장 삽입 주의. 그리고 무슨 뜻이야 이거? 동명사 이외에도 이런 뜻이죠? 어? 너네 기억하겠지만 이 앞에까지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대답 개방형 구조. 봐봐 in addition to making open structure 나왔죠? 그럼 개방형 구조를 만드는 거 이외에도 아키텍트들은 뭐한다? 가든을 만들었대. 그럼 그 뒤에 무슨 얘기 나올까? 다른 방식으로 띠가 시원하게 만드는 거 나오겠지. 뒤에 뭐 나왔어? This greenery provides shade and protects part of the building from the 이게 써있잖아. Direct sunlight 나한테 콤마 위치 봐봐. 콤마 위치는 안 문장 전체가 다이렉 선라이트야. 안 문장 전체. 다시 콤마 위치는 다이렉 선라이트 안 문장 전체야. 안 문장 전체. 야 뒤에 거 해석해봐.
빌딩을 계속 시원하게 만든 게 디발 다이렉트 선라이트의 개발책이야? 지훈이랑 결혼했어. 어? 뭐다? 자, 얘는 뭐야? 품마 위치 앞문장 전체 얘기하는 거야. 써 빨리. 안 써있니? 써있어요. 써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 아줌마, 아주머니, 지훈이랑 결혼해. 지훈아, 어? 좀 좋아하는 거 같은데. 재훈아. 야,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너 조성환 씨랑 결혼할 때 지훈이랑 했더니 씨발. 진짜. 조성환 씨는 아무래도 좀. 그러면 유서준이랑 결혼해. 좋아요. 어? 조성환 씨를 주세요. 유서준이 좋아요. 야, 근데 싫어.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조성환 씨가 3년간 짝사랑한 여자였어. 학원에 있습니다. 예? 어? 너 왜 좋아했어? 그...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학원에 다녔는데 얘 이제 밖으로 나왔나봐. 그 여자애가 막 웃어. 형아 우리 집에 같이 가자 하면서 팔짱을 살짝 꼈다는 거야. 그 망상이네. 근데 그걸 보고 남자들은 다 착각한다. 무조건 착각. 너도 하잖아. 나도 어릴 때 했어. 너도 여자애가 막 안녕 인사하는데 나한테만 두 손을 이렇게 했거든. 그게 나 좋아하는 줄 알아. 우와. 그러니까 다 착각한다. 너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착각. 어, 제가 나 좋아 이런 척 안 했다고? 난 여기 연주가 아닌 것 같은데? 안다니까. 근데 이제 조성환 씨가 그거에 이제 완전 나랑 집에 같이 가자고 했지. 팔짱을 벗겼지. 그걸 호구라고 하죠, 얘는. 그거에 이제 맛이 가서 3년간 그 여자를 찾아. 근데 이 얘기 한다고 했더니 했는데 낭만적 그 여자가 왔어. 지금도 사랑. 네? 너 그런 얘기하면 저 새끼 집에 와서 믿었으면서 아 예림이가 나랑 결혼하자 그랬다. 근데 저준이 예림이 항상 거부해. 그거 말로만 그냥 말해. 일단 진짜 겉으로만 저러는 거야 진짜. 야 얘가 얘를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냐. 저 못생긴 새끼야. 저 병신 그게 생각하는 거야 씨. 그래서 예림이가 사귀자고 땡큐 하는 거죠. 아니 진짜 안 그래. 야 지나가는 100명한테 물어봐라. 얘랑 하는 게 네가 왜? 막 이런 말 다 나오지. 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 선생님 이거 먹었어요. 아니 선생님 더 좋으면 저런. 성환이 형 애리 다시 해주면 안 돼? 성환이는 어 정말 나? 어? 어? 반했다 예림이. 어? 예림이 눈에 사투 나왔대. 어? 야 모기만 잡으면 너가 이길 수 있어. 저 모기 못 잡는데. 아, 어? 야 그 다 맞은 건 뭐야? 저기 근데 모기가 아니야. 이걸 잡을 때 위에서 알을 쳐요. 이렇게. 못 잡았네. 잡았어. 선생님 눈이 안 좋아서 못 잡는 거. 아니다. 너가 말해라. 왜? 아니. 뭐 없어. 아예 시작은? 아 그럼 좋긴 한데. 어. 자 아니. 보세요. 자 이제 6과로 넘어갑니다. 니네 1과는 했냐? 네? 아 네. 5과 리스닝을 했니? 아니요. 5과 리스닝 출판 안 잡았어? 네, 네 안 잡았어요. 내가 잡지 뭐. 지금요? 잘 쉬었다가. 네. 5과 리스닝 가요? 네?